채널 I. 사드 때문에 갑자기 뭐 우리 윤병세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 만나니까 싸늘하고 그것이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뭐 외교부장이 그 북한 외무상인가? 예, 외무상하고 리영호 외무상을 만났죠. 아주 뭐 다정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급결에 이게...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과 우리 한미동맹 그다음에 일본하고 삼각동맹이잖아요. 이게 공고가 되고 지금 그럼 중국은 내가 지금 미국하고 힘 자랑하고 있는데 동생들 일로 와봐. 우리 처놈들 말이야. 한미 저거 깨부수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지. 왜냐 이럴 때는 분명한 노선을 태워서 일단 미국 마음을 잡고 그다음에 중국도 덜 삐지게끔 이걸 해야지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습니다. 어차피. 그건 맞는데 그 논리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북한 고립 전략이었잖아요. 국제 공조를 다 짰는데 거긴 중국도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북핵은 용인 못한다. 북핵 반대 무력화 시킨다. 해서 지금 세계 해외 순방을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북한의 동맹국까지 가서 북핵 반대 선언 받아내고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때문에 한미일 원래 전통적 우방 일본은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북중러 또 원래 그 공산 국가 그러니까 이게 동서 냉전 체제로 회귀한다면 지금 북한이 중국의 유화 정책을 해서 호의를 받아냈죠. 이게 뭐냐면 사드 배치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 이렇게 외교 전문가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고. 아니 북한이 바보가 아닌데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시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드 놔. 사드 갖다 놔. 우리 미사일 언제든 쏠 수 있어. 막아볼래? 이러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원래 갈등하에서 우리는 새우등 터지는 꼴을 만들어서 사드 안 나오면 새우등이 아니라 새우가 없어져 그냥 아니요 가급화돼 그냥 아니 아까 그나마 아까 양 의원이 얘기했지만 저는 차라리 핵을 놓아 이거예요. 핵에는 핵, 핵은 뭐냐면 상호 확증 파괴인데 북한이 사드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사일 천 개야. 사드 한 번에 오면 미사일이 48개 오잖아요. 아, 예. 이거 그럼 우리는 사드를 지금 천 개 이상 놔야 되잖아요. 이게 혼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채널 I.